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는 기장군이 가정 양육 아동에게도 급간식비를 지원합니다. 기장군은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가정 양육 아동 2,500여 명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기장군은 아동의 급간식비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기장군 관계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이도 이제 급간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까지는 통상적인 일이었는데, 이렇게 가정 양육 아동까지 지원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 그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 양육, 아동 구분 없이 모든 아이들이 사실은 공정하게, 특히 그 급간식처럼 아이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도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우선 급간식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가정 양육, 아동에는 지원에서 사실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도 하나의 보육기관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본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기장군은 이렇게 단순 비용 지원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동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관련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저희들 어린이집에는 10억과 유치원에 4억,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 가정 양육 아동 3억 예산을 확보하여 급간식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차츰 확대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현재 기장군 내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수준만큼으로 해서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상 아동의 수와 필요한 예산 등 관련 전반적인 사항들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기장에는 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서 30대나 40대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요즘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들다 보니 출생률이 떨어지고, 이것이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이번 사업이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모든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부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잘 안착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원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